저는요, 인간 인생을 뭐라고 보느냐? 제가 한 40년 살아보고, 상고로는 말씀드리기엔 경험이 약하지만, 한 20년 동안 온갖 경전과 수행서를 읽고 실제 수행을 해본 제 경험으로는요, 산다는 거를 저는 어떻게 보면 버티는 거예요. 버텨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 자리를 버텨주는 거예요. 전쟁터예요. 여러분이 버텨줘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의 뜻이 지상에 펴질 수도 있고 안 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버텨줘야 돼요. 최소한 큰 죄는 안 저지르면서 버텨줘야 되고, 가능하면, 이거는 적, 악이라는 적을 막아내 주는 거고요. 가능하면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역량 있는 사람들은 치고 나가줘야 돼요. 일반 사람들도 죄에 빠지지 않게 스스로 관리해줘야 되고, 역량 있는 사람들은 선을, 더큰 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줘요. 전쟁터로 보려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야 돼요. 여기서 제가 버텨야 이 전선이 점점 그 악을 구축하는, 몰아내는 방향으로 갈거 아닙니까? 지상에서 악을 몰아내야 되거든요. 악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항할 수 있는 악이 어딨어요. 다만, 하나님이 이원성의 세계를 창조하고 나니까 이원성의 세계에서는 선과 악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즉, 악,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려는 어떤 경향성이 생겨요, 현상계에서. 그 경향성을 인간이 충실히 따라줘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지상에서 하나도 안 고치겠죠. 그래도 그 모든 건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인간이 뭘 해줘야 되냐면, 인간이란 정자가 우주에서 해줘야 할 일은 악으로 안 가고 최대한 선으로 버텨주는 거예요.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해탈이 목표도 아니고 열반이 목표도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이 현상계에서 악의 손 들어주지 말고 선의 손 들어주시는 게그 생에 가장 잘 사시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이에요. 각자대로 자기대로 재미, 삶의 재미를 느끼시면서 살아가시되, 삶의 진정한 큰 보람은 선을 응원했을 때, 선이 이기게 도왔을 때 여러분이 제일 뿌듯한 어떤 하늘이 제일 원하는 뭔가를 한 겁니다. 그런 업을 많이 지으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림도 살림의 맛도 보고 뭐 누구랑 또 사랑하는 맛도 보고 가족들과의 또 화목의 맛도 보고 또 친구들과의 수다 떠는 거다그 맛은 누리셔야 돼. 인간이면 다 필요한데 다만 큰 어떤 내가 살다 갔으면 큰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큰 보람은 아버지 뜻을 내가 지상에서 구현하게 도와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제일 큰 의미거든요. 이게 나머지는 동물들도 맛보는 거죠. 다 가정 꾸리고 자기들끼리 어선도선 살아가고 동물도 다 해요. 그걸 좀더 뇌가 달렸다 보니까, 뇌가 좀 발달됐다 보니까 더 재미지게, 더 의미 있게 살 수는 있지만 계획하고 더 머리 쓰고 더 속상해하고 더 기뻐하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동물하고 큰 차이는 안 나요. 희노애락밖에 없잖아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여러분이 구현하실 때 지구는 차원이 높아지고 여러분의 삶도 수준이 질적으로 높아집니다. 하늘이 다시 부를 때까지 지상에서 버티시는 거예요. 버티시는데 어떤 식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시간을 보내실 거냐인데 이니에이지 펼치시면서 바람을 펼치시면서 버텨주시기를. 그러면 여러분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전사가 되실 수 있다는 지상에서.